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근로소득이 상위 3% 이내에 드는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병관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3.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%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부분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